이번 강연은 배순훈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배순훈 교수님을 큰 박수로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들이 살아갈 때는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제가 그렇게 못해왔기 때문에 하이스트 졸업생들이 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절로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닌가. 과거에는 밖에서 돈을 받아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. 근데 앞으로는 우리 자신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야. 이게 굉장히 달라져, 파라다임이. 예. 제 생각에는 소명감보다는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좀 행복하게 사는 그런 학교를 만들면 안 될까. 하버드 대학, 스탠퍼드 대학이 무슨 미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지. 자, 학생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? 우선 컴포터블 리빙을 해야 돼. 그리고 소셜 레코니션을 받아야 돼.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을 했는데 저는 10년 동안 가이스트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가르쳤는데 나 자신이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려고 버티는 거야. 왜 그러냐면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. 그래서 나한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배운 사람들은 굉장히 컨서버티브해. 왜 그러냐면 다운사이드 리스크부터 생각을 해야 되니까. 뭘 가르쳐야 되냐? 네. 창의적인 거.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해서 해피한 거. 아까 소확행이라고 그랬는데 소확행도 좋아요. 그런 거를 할 수 있고 그런 걸 함으로써 즐거움을 얻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줘야 돼. 이런 그 카이스트가 좀 카이스트 사람들이 맘 놓고 할 수 있게.